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의존도,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고 그 자리를 한국산 배터리가 채울 수 있다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1,600억 달러를 투자해야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현재 세계 배터리 부품과 소재의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호 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외국 기업들의 이 배터리 투자 증가로 앞으로 7년 안에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끝낼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배터리 완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면서 여기에는 미국에 투자를 한 LG와 SK 등 한국 기업들도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는 11%에서 앞으로 3년 뒤면 55%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시면요. 산업은행이 HMM의 지분 매각 계획에 앞서서 잠재 매수자들을 상대로 이 시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은 최근 HMM의 인수 후보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시장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HMM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팎에서는 HMM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해운 업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산은 등이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은 시장 상황을 사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으로 HMM의 움직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내년 상장에 앞서서 자금 약 1조 원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 중 7천억에서 8천억 원가량을 싱가포르 투자청과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는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과 NC소프트의 주요 주주로 카카오 엔터 투자까지 확정이 되면 K-콘텐츠의 투자 영역이 정말 더 크게 확장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측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가속화할 걸로 알려져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어제 자사의 무고통 항암제 폴리탁셀의 호주 임상 1상 절차를 연말 전에 시작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택성 현대바이오 부사장은 임상 디자인은 이미 나온 상황이고 현재 병원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일상에서 안전성뿐만 아니라 약의 유효성도 판단할 것이라면서 여러 병원과 지역의 임상을 늘린 뒤에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효과는 좋지만 이 내성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인데요. 하지만 이 내성에 관한 문제에서도 병용 투여를 하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바이오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